아와와초 방휘 방금 던꾸었어요. 오호 현실 속이지. 여행 봐요. 병신 수양은 좀 아쉽네요. 보네요. 물결 표물 결표 디펙터보다 약해 보이네요. 놀랍게도 모두 사실로 밝혀져 충격. 청동 비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다른 데서 나온 캐릭터를 모드로 추가한 거군요. 다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운명 가르기, 운명 가르기, 운명 가르기. 아이 망할. 딱딜 멈춰. 아이야. 아, 왜 이렇게 진도 안 나오냐? 반대. 일들. 나는 모르겠는데 목을 집는 게 맞는지 안 집는 게 맞는지.
루가 왜 이래? 아, 슬라임 분열했네. 와처 너무 약한데. 이갈김 라그나로크 심판. 어떻게 슬라임이 분열할 수가 있냐. 완암 이야기다.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헉! S티어 두 개 나왔네. 아스트롤랍에서 트롤은 빼고 주세요. 트롤은 좀 그러니까. 빼고 주세요니까. 휘핑크림 생각나네. 아, 나는 휘핑크림 이게 맛없던데. 맨날 빼고 먹음. 맛이 읍성. 이 캐릭터 다운풀 모드캐 같은데 너무 오버밸런스네요. 다운풀 정식으로 편입돼도 얘는 빼고 올 듯. 다운풀에 와처 빼고. 이 서늘하고 싸늘한 감각 다시 드갈 때다. 마요 할 걸. 들어가자. 뷰로 잘 잡혀서 잡았다. 체력 좀 뺄 뻔했다. 와처 티어. 네, 먹을까 말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스네코 잡을 때 먹자. 여기서 전차 나오면 그냥 드롭 포션이네. 신속 포션. 아니, 산 건 좋은데 저기서 포션 뺀 거는 많이 아쉬움. 피가 담긴 병. 역시 뱀식물. 일막 보스보다 캠핑물한테 더 많이 맞았네. 우보. 럭키 부.
무에 얼눈 1골드 아니 1골드만 줘 얼눈 사게 장머리 없는 그렘린 리더 장화 장화 격분 어르장 도이치 까까톤 뭐지 요지? 루비? 타격? 어우 금속화 게노삼 게노답 사명자 와 일진광풍 딜보소 이게 딜이지 뮤에 사색 뮤에가 너무 좋은데 뮤에 하나 더 넣을까? 사색을 넣을까? 무해를 넣을까? 무해 광풍 안 들어오길래 순간 뭔가 했네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역시 유물 안 주는 엘리트 명성에 어울리네 악질인 드네코에서 쓰려고 했지 계획대로 우복 하도 안 집으니까 플러스로 주는데 응 안 쓸 거야 이래도 안 써? 이래도? 아 근데 내 휘갈김 간식 쓰고 싶게 하네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게 방어도다. 어떻게 헤드 이렇게 이쁘게 잡히냐? 예술인데. 몇 대 맞은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룬1858님이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신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갈김. 룬괴라미드. 이갈림. 만캠. 이갈김 두 장이면 뭐 하냐? 안 나오면 그만인데. 이갈김 두 장에 회피도약 얹어주면 뭐 하냐? 안 나오면 그만인데. 누구 먼저 때리지? 올랑 8방어 얻었네. 포션으로 향로 사색 능신수양. 철 철 아하. 포션 바꾸는 거 돈 아까운가? 볼만한가? 목숨 하나 들고 간다고 생각하지.
향로 좀 볼걸. 벽분. 벽분 정도 두 개도 쓸만할 것 같은데 너무 수혹하더라. 그래도 이갈김이나 먼저 뽑고. 벽분 정도면 두 장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마요 두 장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마요 나오면 두 장 할 것 같은데. 역시 염둠이 살아있네. 엥 아프죠? 아니? 빠기 빼기 잘 보았다. 곱하기라서 잘 보았다. 무에는 계속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무회를 안 넣을 필요가 있을까? 무회를 넣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 건 없다. 무회와 격분이야말로 왓처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아닌가. 알파? 알파각이네. 이게 와처지. 그냥 주어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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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김. 정신수양 하나만 써도 되나? 두 개 써야 되나?
마음의 옷이 하나 더 나오면 마음의 옷이 하나 더 쓸 것 같은데. 아직 방호도랑 에너지랑 모자랄 것 같은데. 어디 때울 데 없나? 터져요. 또 터져요. 통제된 혼돈. 역분 원래 무슨 카드였지? 왓츠 옛날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성이 3데미지, 4데미지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방어하면 4데미지. 왓츠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노루같이 선택 컨셉도 있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컨셉이 있었는데. 정식 올 때는 흔적도 안 나요. 하는 카드도 있었고. 왓츠 처음 나왔을 때는 보존 컨셉이 되게 메인 컨셉이었는데 패치 좀 하더니 지금 흔적만 남아있어. 맨발 같은 거지. 뿅뿅. 구복 강요받고 있어. 구복을 강요받고 있는 거다. 와우. 돈이 없어도 되겠는데. 인디아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고요? 뭐 선뜻.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앗! 죽여버렸다. 내 평 하나 더. 원모어 내 평. 방어도를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마요가 하나 더 있었으면, 마요 하나 더 있었으면 답이 됐을 텐데. 정답이다, 마음의 요새. 요즘에는 계속 데카 먼저 잡는 거 같네. 내 덱에 어지러움 같은 거 넣지 마라. 쌀 드나스. 저녁했어요. 이네스 드래프트니 마요 저녁 축하드립니다. 추추추추추추추추추. 마요 저녁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안 했다며요. 개 억울하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니 딱 내 6, 8년차 때 안 했대. 개빡치네. 예비군 가면 뭐하냐고요. 겁나 위험한 훈련하는데. 막 사람들 병원 가고 그러는데. 비밀이라 얘기 못함. 아니 근데 진짜 실려가더라고. 안 움직이다 움직여서 그런가 봐. 산에 가고 그러니까 발 헛디뎌가지고 응급차 오더라고. 조심해야 됨. 이불 밖은 위험해. 발목 비어서 도라에몽 됨. 진짜 그럴 수 있어. 이갈김 다 계륵됐네.
언럭키 전천 됐잖아 이거. 근데 뭐 예력은 오버던 거고 그냥 좋지. 뭐 안 좋을 일이 없다. 여기다가 강화 기회 하나 들어간 거는 아쉽긴 한데. 광휘 저거 바로 찬밥 됐네. 강림하면 써줄게. 벤치 따뜻하게 만드는 광휘. 얼굴 얼굴 얼쑤. 이거 첫 번째, 아 두 번째구나. 향로사 스택 맞춰야 되니까. 살살 때려. 와 126딜. 강화기는 그렇고 사서 마요나 하나 더 먹을까? 어떻게 할까? 마요. 방어하기 위해 생으로 날려줘. 나마루 들고 가자. 아니면 제거할까? 제거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제거해야겠다. 상태 이상 들어오면은 게임 답답해질 듯. 약화 포션 쓸만한데. 향로만 잘 맞춰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룬피니까 맞춰갈 수 있겠지. 보임? 이거 쓰면 향로 밀리, 향로 밀리는데 뭐 안 쓸 수도 없다. 향로만 어떻게 밀고 넘어갑시다. 이펙트 카페 연구 강퇴짤.
한방 퍼펙트 하는 와처. 3스택 해야 되나? 3스택이 낫겠지. 아 근데 3스택이 나을 수도 있는 게 레피도약 쓰면 헛 밀려가지고. 뭐야 평이 꺼져. 심장이 두근두근. 응, 일뱀. 하나 또 하나 푸조. 크루 삥뽕. 저지 다음 턴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의 옷에 써야 방어도 나오는데. 마음의 옷에 썼으니까 방어도 올리고. 오 공허 에너지 감소 피했다. 다음 턴에 막을 수 있나? 치웠나?
야호 퍼펙트 야호. 아 잠깐만 잘 가쇼.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나니? 나니? 아시가 되어 아시 턴당 데미지가 3이 안 되네. 원넘 영웅사 온돈 오버킬 홈보 3442.